매번 만드는 저도 보시는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야 하는 영상만 만들다 보니 두통이 오기도 해서 오늘은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아두면 뭐 영원히 쓸모가 없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삶에서 딱히 중요하지는 않은 좀 시잘데없는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지금은 서울에 살지만 고향이 부산이고 사실 거의 평생을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부산 사투리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좀 거칠고 우악스러운 느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조폭 영화나 이런 것들에 익숙해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부산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매일 화나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고인물 사투리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로컬 언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마르 예삼. 썸네일에 적어둔 말입니다. 네이티브 스피크.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 생각하면서 응이라고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싫다는 뜻입니다. 굳이 멜로디를 넣어서 싫다고 할 거면 아니 라고 해야 맞지 않은가 싶은데 왜 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랑 사귈래? 얼핏 신나서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받아주는 것 같지만 사귀자는 뜻 아닙니다. 네가 싫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쩐지 이것과 관련이 있을 것만 같은 부정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네이티브 스피크, 은다. 이것도 거절, 싫다는 뜻입니다. 이응 받침은 아니지만 은도 부정이라기엔 좀 특이하죠. 제 생각에 뿌리는 안 한다인 것 같습니다. 안 한다. 이거 좀 말하다 보니까 현타가 오네요. 네. 보다는 좀 더 뉘앙스가 단호한 느낌입니다. 흔히 전국에서 적은 글자 수로 많은 내용을 담는 함축성이 가장 뛰어난 사투리는 충청도라고들 합니다. 근데 부산에도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강력하게 압축된 표현. 좀이 있습니다. 좀.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라. 지금 하는 그거 과하니까 그만 멈춰라. 이런 뜻입니다. 아, 할머니 알았으니까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를 줄이면 할매 좀이 되겠죠. 같은 한 글자인데 더 압축된 표현이 있습니다. 압. 친구들한테 들려주면 이걸 제일 신기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발음상 이게 출처가 어디인지 감도 안 옵니다. 압. 뜻은 대충 이렇습니다. 야, 너 서운하다. 그렇게 하면 내가 난처한 거 몰라? 절대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데 굳이 한다면 나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 오묘하죠. 오마르 예삼. 딱히 쓸데없는 이야기를 되게 자세히 이야기해봤습니다. 깊지 않은 내용 편하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좀 마음이 가뿐하네요. 오마르 예삼 채널은 삶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크게 제한 두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삼촌이 주절주절 하고 싶은 말 하는 거라 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